안녕하세요, 지훈입니다. 오늘 토끼상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가보도록 할게요. Let's go. 약간 코 여기 부분이 약간 발그레한 것 같아. 코랑 입 주변이 그래서 약간 발그레한 느낌. 눈은 최대한 동그랗게 하고, 입은이가 약간 이렇게 돌출돼 있는 느낌을 살짝 줄 거예요. 그 눈부터 할까요? 그 피부 표현 돼 있으니까 오늘은 피부 표현하고. 눈썹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돼 있고요. 네. 눈을 최대한 동그랗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네. 동그랗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기, 그래서 눈썹 뷰러로 찍지 않을 거고, 눈을 동그랗게 되는데, 여기 끝에 부분은 안 하고, 위쪽을 조금 더 강조해서 조금 더 동그란 느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라인을 점막 아이라이너를 해서 점막 가운데부터 채워볼게요. 섀도우를 위에다 얹어갖고선 좀 더 또렷하게 할 건데 여기 앞쪽 섀도우를 조금 더 가운데 쪽을 더 주는 거예요. 섀도우로 약간 짙은 갈색으로 해서 가운데 쪽을 더 주는 거야. 올려서 살짝 그럼 더 동그래 보이겠지? 눈 밑에를 조금 더 눈을 더 커 보이게 하기 위해서 섀도우를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섀도우를 오늘은 핑크색이랑 이 두 가지 색깔을 섞으려 하는데 이 색깔이랑 이 색깔이요. 요거는 퍼플 리스타 메이크 퍼플 느낌 있는 거고 요거는 러브 모어 네 해서 섀도우를 느낌을 줘볼게요. 네 요걸로 해서 갑자기 얘기하면서 약간 펄이 살짝 있는 핑크인데 눈 밑에도 얇게 한번 떠서 점막 속눈썹 사이사이 밑에다가도 살짝 너무 과하지 않게만 이 색깔을 조금 더 여기 앞 가운데 쪽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퍼플색이에요. 여기 가운데 쪽에 좀 더 해서 색깔이 예쁘네요. 색깔 되게 예쁘다. 예쁨 예쁘다고 말해줘 제발. 색깔 예쁨 예쁘다고 말해줘. 가운데 쪽을 포인트로 이렇게 가운데 쪽을 쌓아주고 있어요. 됐습니다. 이것도 약간 가운데 쪽 조금 더 내려볼게요. 토끼가 그 눈이 조금 더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좀 또렷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밑에도 아이라인을 살짝 해볼게요. 요 가운데만 갑자기 목소리 왜 커졌니? 속눈썹 사이 점막 띄어두고 해줘야지 눈이 커 보이거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보려고. 토끼가 눈을 보면 눈이 되게 동그래. 그래갖고 그래서 그냥 내 눈매에서 최대한 동그랗게 만드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 눈이. 꼬리를 오늘은 안 했어요. 아예 섀도우를 조금 더 연결을 해서 자연스럽게 해볼 텐데 요 끝에 색깔로 이거랑 섞어볼게요.
그래서 여기 끝에 부분 살짝 단절되지 않게, 검은색이 너무 단절되지 않게 조금 더 연결해볼게요. 애교살을 오늘은 일단 베이스로 그냥 밝 거의 흰색 같은 섀도우로 베이스를 깔고 애교살에다가 약간 핑크빛 흰색 같은 느낌이죠? 가운데 쪽 위주로 더 애교살 강조해 줄 거예요. 요거요? 섀도우가 웨이크 메이크 포켓 스타일러 02번 드레스업 글리터. 전에 방송에서 많이 소개했는데 이거 여러분도 메이크업 질문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이따가 또 저에 대한 질문도 많이 받을 거고요. 네, 이거 봐봐. 색깔이 펄이 엄청 많죠? 네, 앞엔 파란색부터 해갖고 가운데 쪽에다가 처음 오신 분들 많아서 그런구나. 네, 나가지 마시고 그러면은 계속 보세요. 마무리를 봐야 돼요, 여러분 메이크업을. 그리고 제가 당근도 가져왔어요. 당근도 있어요. 기다려주세요. 글리터를 이런 글리터 예쁘죠? 요것도 가운데 쪽에 조금만 더 포인트 줄게요. 여기 피부 표현 조금 더 해볼 건데 원래 돼 있지만 여기 헤라 걸로 조금 더 촉촉한 느낌 주려고. 저희가 진짜 이거 너무 디자인 예뻐요. 색깔이 예쁘죠? 조금 더 내려서 그릴게. 이렇게 섀도우로 조금 더 얹어서 자연스럽게. 입술을 토끼를 보면 약간 여기가 이렇게 좀 나와 보이면 좋겠어. 립 제품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 섀도우는 글리터 있는 거, 반짝거리는 거가 더 많았으면 좋겠고, 지금 글리터 있는 제품이 좋을 것 같고. 네, 지금 립 라이너 찾고 있는데, 네, 요거 여기 라인을 토끼 보면은 약간 여기가 이런 식으로 되면 좋을 것 같아. 내 입술이 여기 밑에 있는데 여기를 조금 더 토끼처럼 이쪽을 더 올려주는 거야. 여기를 이런 식으로. 맞죠? 이렇게 하면은 토끼 느낌이 많이 나고, 여기 앞 위아래는 도톰하게 하면서 여기는 줄이는 약간 요렇게 되는 거야. 여기 밑에도 봐봐. 립 라인은 내가 지금 잠깐만 컨실러로 입술 색깔 조금 죽이고 할게. 그러면 조금 더 이따 발색하기 좋을 것 같으니까. 이 컨실러는 나쓸 거예요, 여러분들. 유명한 컨실러죠? 드럽니? 그럼 여기랑 여기 약간 여기도 가운데 좀 쏙 들어 약간 가운데 들어가 보이게 만들려고. 가운데를 놔두고 이렇게 약간 엉덩이 같이, 애기 엉덩이 같이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여러분 오늘은 립 제품을 핑크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머지 더 퍼스트 벨벳 틴트 가져왔고요. 이거는 네 로즈 색깔인 것 같아요. 네, 이걸로 베이스를 깔아준데 이 색깔도 예쁘죠, 여러분.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내 좋아하는 느낌의 색인 것 같아. 입술이 너무 좀 커졌어. 조금 더 컨실러, 리컨실러나 그냥 컨실러로 죽여야겠어요. 이런 식으로 베이스 깔고 여기 립 라인 땄던데도 위에까지도 연결을 한번 해볼게. 약간 이렇게 세모 만든다 생각하고. 한번 모델
입술 모델로 저를 추천해 주시면 그쪽에 업체에 네 그럼 제가 감사히 하겠습니다. 틴트 모델 같은 거 시켜주시면 요즘에 아이돌도 틴트 모델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주면은 입술이 더 또렷해 보인단 말이야. 토끼니까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여기가. 하이라이트를 살짝 주면은 조금 더 입술 선이 또렷해 보여. 밑에도 조금 해볼까? 그리고 토끼를 보면은 여기가 위쪽이 조금 더 입 주변이 약간은 뭐라고 해야 되죠? 핑크빛으로 이렇게 보이더라고. 보면은 입 주변이 약간 발그르하지 않아요? 이게 콩가요 근데? 코랑 입이 붙어있네 인중이. 여기가 좀 발그레하더라고. 발그레하더라고. 그래서 약간 뭐 핑크빛을 줄 건데 뭐 그걸로 해도 되지만 뭐지? 블러셔로 해도 되지만 그냥 요 색깔로 해서 살짝 콧등에다가 또 그런 느낌을 줘보도록 할게. 됐네? 뭐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르니까요. 콧등에만 아주 살짝 이렇게 살짝 주는 거야. 약간 어느 정도 살짝 위쪽으로 해서 그 치크를 블러셔로 해볼 텐데 그냥 여기 앞쪽만 그냥 살짝 그냥 이렇게 대충 해보려고. 대충해서 약간 그 토끼처럼 약간 이쪽에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툭툭툭툭툭툭 이렇게. 네? 쉐딩 지금 하려고요. 네, 쉐딩 할 거예요. 토끼 같아? 어우 토끼 메이크업에 토끼 같다 이거 기분이 너무 좋다. 이렇게 하면 토끼는 볼이 통통하더라고요. 근데 턱 아래만 여기만 할게요. 토끼는 코가 짧을 것 같으니까 조금만 짧게 만들어주고 쉐딩은 간단하게 끝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하이라이터는 줄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요 콧등만 짧게 끊어주고 위에는 굳이 막 높게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토끼 메이크업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것 같아요. 네, 끝난 것 같아요.